어떻게 그런 짓을 해? 말해봐. 도대체 왜? 어떻게 훔쳐? 훔치다니. 무슨 소리야? 내 소설 말이야. 내 앞에서까지 뻔뻔하게 거짓말 하지 마. 네 소설이라니. 정말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 나는? 미수가 제발. 요새 많이 힘들지. 그렇다고 이런 걸 우기면 어떡해 순애야. 그동안 작문 숙제 좀 해줬다고 내가 쓴 게 네 거 같고 뭐 그런 거야? 진짜 소설 주인 왔는데 제대로 얘기 좀 해보실까요? 정말 아니에요. 얘네 둘이서 짜고 이러는 거예요, 지금. 너 어쩌려고 이래?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야. 이미 출판도 다 끝난 책이고 전국 서점에서 내 이름, 내 사진 달고 다 팔려나가는 중인데 이거 일컫으면 너 책임질 수 있어? 증거는 있고? 가뜩이나 너희 부모님 상심이 크신데 정말 이렇게 일 벌려도 되는 거야? 변호사 오면 얘기하죠, 선배. 꼭 범인들이 증거 찾더라. 네가 말하는 증거가 네가 훔친 그 노트를 얘기하는 거라면 그런 건 없어. 근데 소설 한 권 쓰는데 딱 노트 한 권으로 끝날 것 같니? 제가 2년 전부터 쓰던 소설이에요. 보시면 쓰다가 지운 문장들, 어떤 단어에 어떤 의미를 담을까 낙서해둔 내용들, 넣으려다가 뺀 챕터 전부 들어있어요. 보시면 아실 거예요. 보시면 알아요. 정말이에요. 제 소설 노트 다 읽고선 자기가 지어서 만든 거예요. 물어보시면 전부 대답할 수 있어요. 소설에 관한 얘기는 전부 다, 다 할 수 있어요, 전. 넌 못 그러잖아, 고미숙. 선배, 뭐 하는 거야? 보면 안다잖아. 그럼 봐야지. 그리고 물어야지. 궁금한 게 많거든, 나도. 엄마. 엄마.